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립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41살의 남성 오이데 요시유키입니다. 그는 프라모델 같은 걸 아주 좋아하는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죠. 2009년 8월 5일 요시유키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드디어 결혼할 여성이 생겼다면서 오늘 그 여성의 가족과 만나러 떠난다. 오늘부터 2박 3일의 일정이다. 나는 그녀와 함께 살 것을 찾고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글을 게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긴 했지만 특별하게 맡은 직분은 없었고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임대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시유키 아들이 걱정이었던 부모님은 하루빨리 그가 결혼하기를 재촉했죠. 그래서 요시유키가 몇 번이나 결혼 소개 업체를 통해서 여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고 프라모델에만 빠져 지냈던 그에게 연애 성공률은 제로에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비싼 돈만 자꾸 그 소개 업체한테 버리는 것 같고 점점 이 만남에 지쳐가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의 재촉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인터넷 만남 주선 업체에 가입하게 된 후 극적으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유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고요. 말과 행동에도 교양이 있었고요. 게다가 요시유키 부모님에게도 아주 극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늦은 나이에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생각한 그는 드디어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기쁨의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인 2009년 8월 6일 오이데 요시유키는요 사이타마 후지미시의 주차장에 세워둔 렌트카 뒷좌석에 가로로 쓰러져서 이렇게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차량의 조수석에는 연탄이 놓여 있었고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체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추후 조사에선 알코올 성분까지 검출됩니다. 이 모든 현장의 상황은요.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사실 그는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 렌트카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차를 빌려서 그 약혼녀와 함께 집에 그녀의 집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자기는 운전을 못하니까 약혼녀가 운전을 해서 아마 여기까지 차를 세워둔 것이다 라고 경찰이 추정을 하게 됐고 탐문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약혼녀는 그날 요시유키와 싸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헤어져서 나갔고 그의 일은 난 잘 모른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발견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었는데요. 차 내에 차키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약혼녀 키지마 카나이를 용의선상에 두게 되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녀의 행적을 조사해도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시유키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2월과 5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 2월 4일 도쿄의 회사원이었던 50대의 남성 테라다 타카우시가 1월 30일 이후에 갑작스럽게 회사에다가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걱정이 된 상사가 어느 날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데 집의 창문과 현관을 비롯한 모든 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탄 냄새가 났고 직장 동료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결국 50대의 타카우 씨는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실내에서는 연탄을 태운 흔적이 남은 곤로라는 것, 그러니까 작은 그 석유나 석탄을 떼는 난로 같은 아주 옛날 시대에 썼던 그런 난로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곤로가 6개나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택 열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타카오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녀는 죽기 전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자신이 결혼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결국 다른 유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로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2009년 5월 15일 치바현에 살고 있는 80세의 남성 안도 켄조가 집에서 목욕을 하던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당시 경찰은요, 이 집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홀랑탔는데 당시 그가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간병이 필요했던 어떤 중노인이었던 안도 켄조가 욕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고 사고사로 마무리 지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과 5월과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그 사건, 8월에 발생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총 6건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키지마 카나에였는데요. 결국 경찰은 수사 끝에 키지나 카마에를 결혼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카나에, 그녀는요 도쿄에 살고 있는 34살의 여성이었어요. 고급 맨션에 혼자 거주를 하면서 값비싼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죠. 수사 결과 그녀는 약 20명의 남자들에게 결혼 빙자 사기를 쳤고요. 그런 남성들로부터 적게는 500만엔부터 최대 1억엔까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천만원에서 10억까지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카나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 10만원 지폐도 그냥 만원처럼 펑펑 썼고 어딜 가더라도 가격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남성을 홀려가지고 돈을 뜯어냈다, 사기를 쳤다, 이 여성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 열도는 큰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소위 꽃뱀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녀의 외모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궁금증이 증폭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외모는요, 미인형이 아닌 100kg에 달하는 약간은 몸집이 좀 있는 체구로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남자를 홀리는 꽃뱀의 외모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카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1974년 홋카이도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세도 제대로 못 내, 학비도 제대로 못 내,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돈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중고교 시절에 원조교제를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 모은 돈 또한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면서 주변한테 허세용, 자랑용으로 사용하고 했다고 해요. 그녀가 이렇게 평범한 외모에다가 사실 거구의 체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그녀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이 외모가 한 몫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모의 꽃뱀은요 오히려 거부감과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녀의 외모에는 오히려 남성들이 경계심을 좀 풀고 쉽게 신뢰를 얻게 돼서 이것을 역이용하는 발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합니다.
피해자들은요, 이제 그녀의 이제 사진을 인터넷에 블로그나 또는 프로필에 나와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고 설마 이 여자가 꽃뱀이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녀는 지능적인 꽃뱀이었던 거죠. 그녀의 전략은요, 결혼 중매 사이트에 저는 요리가 특기입니다. 피아노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간병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문구로 굉장히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했고요. 이에 관심을 보여주는 남성들에게 즉각 답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호감을 산 뒤에는 유혹적인 멘트를 날렸다고 해요. 당신을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 당신과 함께 있다면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욕조에 함께 들어가고 싶다 등등. 이런 약간은 야리꾸리한 이런 솔깃한 제안을 던졌고 이것 때문에 남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상당히 교양 있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남성들과 만나게 되면 상당한 안도감과 안정감마저 들게 했고요. 특유의 화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리고 친화력까지 겸비해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녀와 데이트를 했던 남성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꼬신 남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서는 바로 훅 들어옵니다.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결혼 의사가 강력하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빌렸고 그 금액은 다 합쳐서 무려 1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우. 이후에 그녀는요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좋은 집에 살고요. 그런데 돈을 다 뜯어내고 이제 쓸모가 없어진 남성들은 먼저 말씀드린 사건처럼 그냥 살인해버리는 잔혹한 사기 살인범이 된 거죠. 그녀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이 체포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워낙 연루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기죄, 뭐 살인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일본에서 계속 요리조리 빠져나갔는데 결정적으로 오이데 요시유키, 테라다 타카오, 안도 켄조 이 세 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할 당시 그들이 다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고요. 그래서 그들을 살인으로 몰고 간 그 연탄,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잖아요. 그 연탄을 주문했던 기록이 확인되면서 그녀의 사악하고 흉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사진은 그녀의 체포 당시의 모습이에요. 키지마 카나에는 3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체포 당시 받았던 여론의 관심만큼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녀의 생활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집행을 받았지만 아직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녀가 감옥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인을 통해서 유료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감옥 내의 한 남성 재소자와 결혼을 한다라는 설까지 나오면서 일본에서는요, 이거 빨리 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꽃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편견을 깨고 되려 평범한 이미지로 주목받은 그녀. 하지만 세 명의 무고한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그녀가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기를 일본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